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샘플로 만든 반찬에 손을 대시면 어떡해요. 아, 그 말이야? 아유, 간이 너무 심심하면 맛이 안 나니까 난 자네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지. 그러면 이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고 하셨어야죠. 아니 복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? 형부가 식당에 시식용으로 가져간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대. 겉도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이. 그 엄마 거지? 그럴 리가. 나 머리수건 썼는데.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니? 벌써 다 썼어. 아이고 이제야 좀 나온다. 맞다. 어머 나 어쩌나. 아 그때 내가 음식하면서 머리수건이 벗겨져서 머리카락이 들어갔나 보다. 그래서 어쩌냐? 에? 몰라. 형부가 고생고생 영업한 거 엄마가 다 망쳐놨으니 이제 어쩔 거야. 저 보증금을 좀 올려줬으면 해서. 얼마나요? 2천. 2천만 원이요? 형부. 엄마. 아이고. 아니. 장모님. 네. 여유 돈으로 한 천만 원은 가지고 계시죠? 뭐. 일단 그거부터 보증금에 보태고요. 그리고 나머지 천만 원은 제가 좀 모아놓은 돈이랑 아직 석 달 여유 있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마련해보죠 뭐. 저 금서봐. 어디서 돈 좀 융통할 데 없을까?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어디서 융통을 해요. 게다가 요즘 이자율도 너무 높아서. 아휴. 그렇지. 그래. 그래도 여윳돈 천만 원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? 안 그래요, 장모님? 그렇지 뭐. 장모님, 그 통장 좀 주세요. 제가 내 은행 가서 통장 정리도 좀 하고 금액도 다시 확인해 보게. 아, 통장? 내가 할게. 에이,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은행 가려면 힘드셔. 제가 다녀올게요. 통장 여기 있죠? 아니, 저기, 아유, 거참. 아, 내가 한다니까. 왜 그래. 하여튼 우리 장모님 사위한테도 절대 통장 안 내놓으신다니까. 알았어요. 그럼 내일 부탁 좀 드릴게요. 알았어. 쉬세요, 그럼. 아직도 안 받아? 안 되겠다. 내가 직접 가봐야지. 나도 같이 가. 엄마 혼자 가면 약 보고 환불 안 해줄 수도 있어. 야! 한두 푼도 아니고 천만 원을 내가 현찰다발로 찾아다 줬는데 어떻게 그걸 안 돌려줘? 아, 영수증 받아놨고? 영수증? 아니 안 받았는데. 아니 천만 원이나 큰 돈을 갖다 주면서 영수증도 안 받았다고. 엄마 미쳤어? 아니 그때 그 상황이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처제. 어머나 천만 원을 주다니? 아니 내가 아니라 엄마가.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? 천만 원을 대체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금? 금서방, 아니 저 그게 말일세. 장모님. 어? 여기 맞아요? 맞다니까. 근데 여기 왜 이래? 여기 이게 다 왜 이래? 뭐야? 어? 그렇지. 거기 안 가. 아이고. 야, 여기 있는 거 전부 싹 다 빼. 싹 다. 저기 죄송한데.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? 어디 가긴 사기꾼 놈들 도망갔겠지. 사기꾼이요? 임대료도 반년 넘게 밀리더니 결국 야반 도주를 했네. 아이고. 야. 장모님. 괜찮아? 장모님. 그런 일이 있으면 저랑 미리 상의를 하셨어야죠.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큰 돈을 사기꾼 놈들한테 갖다 주시면 어떡해요. 미안하네. 잔디가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. 잔디 말만 듣고 천만 원을 홀랑 내주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. 잔디요 아직 사리분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애인데 장모님이라도 중심을 잡으셨어야죠. 그만 좀 하게. 우리 잔디 잘 되라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어? 저도 답답해서 그러죠. 답답해서. 아, 형부 그만해요.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. 금잔디, 너 일로 와. 금잔디,
너 아빠가 걸그룹 안 된다고 했지? 근데 할머니를 구슬려서 기획사 등록까지 해? 그게 아빠... 너 계속 아빠 무시하고 네 멋대로 행동할 거야? 아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그렇지.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어서 할머니한테라도 부탁한 거라고. 아빠가 이유도 없이 반대해? 너 어릴 때 아역배우 하겠다고 했다가 적응 못하고 금방 간뒀잖아. 그때 내가 어려서... 잔디야! 너 그런 일 안 맞아. 아빠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. 그리고 나 걸그룹 정말 하고 싶다고. 그래서 내가 다시 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해? 기획사도 힘들게 붙었는데 왜? 아이고 잔디야 그만해. 어차피 거기는 안 돼. 할머니까지 왜 그래? 다들 나랑 말이 안 통해. 나 기획사 연습하러 갈 거야. 야 금잔디 야 아가 너 정말 아 왜 진짜 금잔디 너 그만 못해. 나 집 나갈 거야. 뭐? 잔디야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라고. 다른 집 애들은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? 아빠도 할머니도 가난한 우리들도 다 지긋지긋해. 뭐라고? 잔디야 진심이야. 진짜 지긋지긋해 우리 집. 야 금잔디 너 사기당했어. 뭐? 사기? 그래 네가 할머니 꼬드겨서 돈 갖다 바친 그 기획사 놈들 다 사기꾼이야. 천만 원 그 피 같은 돈 들고 다 날라버렸다고? 말도 안 돼. 거기 실장님이 예전에 핑크블루 트레이닝 시키셨다고 했는데. 아니 다 거짓말이야 그거. 거짓말 아니야. 기획사 실장님이랑 핑크블루 언니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봤다고. 그리고 나보고 핑크블루 루비 언니처럼 재능 있다 그랬단 말이야. 재능? 참 웃기군요. 너 음치에 몸치잖아. 정말 모르겠어? 애들한테 재능 있다고 부추겨서 부모 돈 뜯어낸 거잖아. 뭐 그리고 그깟 뭐 사진? 야 5분이면 합성할 수 있어. 아니야 그럴 리 없어. 나 800대 2 경쟁률 뚫고 오디션 붙은 거야. 나보고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된다고 했어.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말했대. 그거 그놈들 수법이야. 너처럼 속은 애들 한둘이 아니라고. 아, 제발 정신 좀 차려 금잔디. 그만해 처제. 뭐가요 형부. 잔디 애도 현실 똑바로 알아야죠. 거짓말 봐. 나 못하게 하려고 다들 거짓말하는 거잖아. 그래도 난 절대 포기 못해. 포기 안 할 거라고. 잔디야 아이고 잔디야. 잔디야 금잔디. 잔디야 아 싫어 안 간다니까. 금잔디 아, 너 진짜 이럴래? 집에 가면 걸그룹 하게 해줄 거야? 시켜준다고 약속하면 가고.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. 사기까지 당한 것도 모르겠어? 연예인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야. 아빠 생각이 너하고 맞지도 않고. 그래도 할 거야. 난 꼭 걸그룹 될 거라고. 아무리 됐어도 안 되는 건 안 돼! 아빠 진짜 힘들다 잔디야. 왜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거야 대체? 엄마 우리 엄마 찾아야 되니까. 뭐라고? 나도 알아. 내가 몸치 음치에 무달인 거 나도 다 안다고.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한 걸그룹 되면 엄마가 보고 찾아올 수도 있잖아. 내가 싫어서 버리고 갔다고 해도 엄마가 날 꼭 만나러 오면 좋겠단 말이야. 잔디야 아, 진짜 공부도 못하는 내가 유명해질 방법은 걸그룹밖에 없다고.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아빠가 그랬잖아. 나 열심히 해서 엄마 꼭 만날 거야. 아빠가 우리 딸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. 됐어. 초능력자도 아닌데 뭘 어떻게 알겠어.
아빠 마음 아플까 봐 엄마 보고 싶다는 얘기 일부러 안 한 거지? 우리 딸 다 컸네. 근데 아빠는 괜찮으니까 엄마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엄마 얘기해도 돼. 응. 근데 나 걸그룹 안 하면 무슨 수로 유명해져서 엄마를 만나지? 잔디야, 네가 꼭 유명해져야만 엄마가 널 찾아오는 건 아니야. 그러면? 그냥 지금 네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엄마는 언젠가 우리 이쁜 잔디 만나러 올 거야. 그럼 이제 난 뭘 해야 돼? 특별히 소질 있는 것도 그건 아빠랑 같이 차차 찾아보자. 우리 잔디가 뭘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지. 우리 손 대지 마. 머리 망가져. 그래 알았어. 치사. 들어가자. 응. 아. 네 형님. 정말요? 당장 가야죠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. 에? 아니 저 은서방 같은데 무슨 일인가? 형님이 황동포대 회장님 댁 면접 보러 가래요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요양보호사 면접 보러 온 금강산이라고 합니다. 어머, 학창시절에 10년 동안이나 치매 할머니를 모셨네요.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느라 힘드셨겠네.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주변 분들 도움으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. 어른도 힘든 거를 감내했다니 대견하네요. 사실 금 선생이 모신 우리 아버지가 많이 까다로우신 편이라서. 저 시켜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어르신 모시겠습니다. 중학생 딸이 있네요? 네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. 딸을 위해서라도 오늘 면접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. 우리도 그 또래 손주가 하나 있어요. 아, 네. 그런데 만약에 합격이 된다면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?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. 좋았어요, 어머니. 다녀왔어요, 어머니. 그래, 그래. 우리 며느리 들어오네요. 안녕하세요. 준표 어머니. 아, 잔디 아빠가 왜 여기 와 있어요? 뭐? 그 아이가 아까 그분 딸이라고? 그렇다니까요. 걔가 이 가방으로 우리 막 준표로 후려치는데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. 제가 아까 그 인간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던 걸, 와, 우리 집안 품위를 생각해서 제가 간신히 참았어요. 저 왔어요. 잘 왔어요, 아가씨. 빨리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봐요. 글쎄, 방금 전에. 방금 면접 보고 가신 분, 제가 가르치는 금잔디 학생 학부모세요. 예? 잔디개가 아가씨네 학원도 다녀요? 네, 올케 언니. 금잔디가 제 학생이에요. 참나,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엮여? 은차장 동서인 것도 모자라. 진짜예요? 잔디 아버님이 은차장님 동서야 엄마? 그래, 실은 오늘 은차장님 소개로 면접 오셨었어. 에휴, 암튼 극성 맞은 그 집애 때문에 아가씨도 꽤나 고생하시겠네요. 미래야, 아 근데 그 애가 지난번에 우리 준표를 때리느라지 뭐니?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그분을 고용하려고 하니까 꺼려지긴 하다. 당연하죠, 어머님.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. 게다가 그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인지 아세요? 글쎄, 그 엄마가 집 나간 지 10년도 넘었대요. 어머, 세상에. 아니, 어쩌다가? 모르죠. 바람 펴서 가출했던지 아니면 남편이 때려서 나갔던지. 미래야, 미래 네 생각은 어떠니? 언니, 혹시 준표가 잔디를 놀리거나 하진 않았어요? 그게 뭔 얘기예요? 잔디가요, 다소 거친 면이 있지만 결이 나쁜 아이는 아니거든요. 이유 없이 누굴 때릴 것 같진 않아서. 어머머머, 아가씨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. 그럼 우리 뭐 준표가 뭐 맞을 짓이라도 했다는 얘기예요? 그런 말은 아니고요. 혹시 준표가 잔디 상처를 건드린 건 아닌가 해서요.
뭐 이유에 어찌 됐든 우리 준표가 맞은 게 팩트고 중요한 거지. 엄마인 나도 여태까지 매 안 들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. 안 그래요, 어머니? 그렇긴 한데 미래의 말을 들어보니 애들 다툼도 싸운 이유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. 왜 싸운 거니? 아, 그게... 아, 뭐 애들끼리는 별거 아닌 걸로 싸우기도 하죠. 뭐 어쩌다가 둘이 투닥인 거죠, 뭐. 그럼 심각하게 싸운 건 아니네요. 화해하고 잘 마무리된 거죠? 뭐, 그렇게 했죠. 엄마, 잔디 아버님 비록 싱글데디지만 아주 열심히 사는 분 같더라고. 주변 평판도 아주 좋고. 그러니? 어머니, 그 말은 이 투잡하면서 혼자 애까지 키운단 말이잖아요. 아니, 정신없어서 할아버님 간병이나 집중해서 할 수 있겠어요? 자네랑 장모님, 어? 둘 다 도움이 안 돼, 도움이. 아니, 애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회장님 손주랑 싸움이 나냐고. 게다가 그 장모님까지 그 어? 작은 사모님하고 한판 붙었다는 게 지금 말이 돼? 죄송해요, 형님. 추천까지 해주셨는데. 아유, 듣기 싫고. 나 이번에 아주 제대로 시켰어. 어? 승진은커녕 그냥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다고. 아, 예, 팀장님. 예, 바로 가겠습니다. 서류. 아, 여기. 아유, 진짜 연을 끊고 살든가 하지. 원지 웃기는. 아유. 아,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잠을 못 자서 그런가? 어르신,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? 지퍼가 말도 안 듣고 뻑뻑할 때가 있어요. 마음은 급한데 애먹죠, 애먹어. 어르신, 저도 별별 실수 다 해요. 지난번엔요, 갑자기 배탈이 났는데 화장실을 못 찾았거든요. 아니, 결국 찾아서 들어갔는데 이 지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노팬티를 일했다니까요. 어르신, 괜찮으시겠어요? 여기요. 아, 금 선생 아니야? 그럼 살펴가세요. 아버지, 이게 뭐예요? 내가 그만 이 바지에다가 실수를 했다. 저 젊은이 아니었으면 큰 망신당할 뻔했어. 아, 자꾸 이러세요. 아.